현대 소나타 뉴 라이즈에도 스마트 센스가 들어갔죠.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는 여러 가지 ADAS 장비들이 포함이 된 건데, 그 중에서 핵심은 역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교양 보조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반자율 주행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용 부분이 되게 간단해요. 지금처럼 정속 주행, 그러니까 차선으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운전대 칼럼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키자마자 곧바로 이제 활성화가 돼요. 녹색불이 들어오잖아요. 곧바로 이제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대략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조건에서는 부분적인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맞물리면은, 참고로 이 조향 보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쓰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작동이 돼요. 예, 그래서 요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 대략 유지 시간이, 지금 제가 8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대략 유지 시간이 약 한 13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8초 정도 돼요. 왜냐하면은 대략 제가 시속 80과 시속 90km에서 정속 주행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략 유지 시간이 13초 정도가 지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고요. 이후에 5초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총 토탈에서 한 18초 정도가 지나면은, 그러니까 기능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동소이해요. 유지 시간의 경우에는 보통 이 시장이나 브랜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은 유럽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13초에서 15초 요 사이에서 기능이 유지가 되고요. 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제한 없이.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13초 정도에서 핸들 잡으라고 경고음이 울리죠. 그리고 약 한 5초? 이게 대략 한 18초 정도 돼요. 제가 다른 속도에서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시속 80km와 90km에서의 유지 시간은 대략 그 경고음 울리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18초 정도라고, 18초? 이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능, 이 띠띠띠띠 소리가 이제 듣기 싫잖아요. 이 기능을 계속 연장을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가볍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살짝만 만져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경고음이 울릴 건데, 이럴 때 살짝만 이렇게 만져주면은 다시 기능이 연장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는 이 조향 보조 장치가 굉장히 많은 차에 쓰이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요즘에 워낙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능들 사실 대부분 다 대동소이해요. 제가 요런 반자율 시스템을 테스트를 할 때 또는 사용을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지 시간이고 하나는 이 차선 가운데로 얼마나 잘 지키면서 가느냐, 그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차선 그냥 벗어나지 않게만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많은데 흔하고, 이 차선 이 중앙을 잘 지키면서 가는 차는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기능을 테스트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차선 가운데로 얼마나 잘 가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소나타 뉴 라이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선 가운데로 가는 기능이 괜찮아요. 이게 G80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G80이 가장 좋은 수준 중에 하나인데, 이 뉴라이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완만한 길이거든요. 약간 완만한 코너인데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잘 지키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능이면은 통행량이 있는 상황, 웬만큼 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크라이슬러 200이나 말리부처럼 유지 시간은 되게 길지만 차선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그건 별로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웬만큼 교통량이 없지 않는 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통행량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또 하나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 가속할 때도 잘 지키냐, 이제 그건데,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가 없으니까 약간만 이제 제한 속도를 좀 넘어서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력으로 가속을 하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약간 곡선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차선 가운데를 잘 지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뉴라이즈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꽤 괜찮은 버전의 시스템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대차에서는 이게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자 설정에서 주행 보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뉴가 세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메뉴가 세 개가 있는 건 지금 현대차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맨 위에 게 차선 이탈 경보예요. 이건 말 그대로 제가 이거 체크를 해보면은 차선 이탈 경보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차선을 이탈을 했을 때 경보만 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잠깐만 이탈을 해보면은 이렇게 차선을 밟으면 경보가 울리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이고 이 다음으로는 차선 유지 보조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어제 오늘 해보니까 차선 유지 보조와 그 가장 좋은 그 능동 조향 보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차선 유지 보조를 키면은 차선 이탈 경보에 비해서 이제 그림도 약간 달라지고요. 이때부터는 조금 전에는 차선 경보가 울렸잖아요. 지금은 제 차선을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죠. 제가 어제 오늘 이거 해보니까 차선 유지 보조와 능동 조향 보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능동 조향 보조로 하면은 확실히 좀 더 차선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좀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동안은 그냥 대략 뭐 비슷한 조건에서 하긴 했지만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530i 엑스드라이브 시승 때 얘기가 한번 나와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시스템 있는 차를 처음 타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발견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 깜빡이를 넣으면은 방향지 시등을 켠 즉시 이 기능이 해제가 돼요. 그리고 깜빡이를 다시 차선에 들어와서 깜빡이를 해제를 하면 이 이후에 대략 2초 또는 3초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죠. 일단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또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반대로 제가 임의로 방향지 시등을 안 뒤에 지금 차가 없거든요. 방향지 시등을 안 켜고 차선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차선이 물리는 즉시 기능이 해지가 되고 들어오면 손을 안 떼도 금방 기능이 다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방향지 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면 방향지 시등 끈 이후에 대략 한 2초에서 3초 정도 있다가 기능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차선 변경을 할 때 또는 운전의 부주의로 인해서 차선을 물고 넘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방향지도 안 켜고 넘어갔을 때는 따로 이렇게 인식하는 시간이 거의 순간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차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고 들어오면은 곧바로 켜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면서 차선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이런 기능 자체가 편의성도 있지만 안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사고들이 운전의 부주의 또는 졸음운전을 해서 보통 차선 넘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감안을 하면은 차선 방향지등 안 켜고 넘어갔을 때 곧바로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건 거의 순간적으로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안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선 그러니까 방향지등을 켜고 넘어갔을 때 다시 재인식하는 시간이 대략 2초, 3초 정도 걸리는데 이건 사실 이렇게 매뉴얼에 안 나와 있어요. 대략 이 정도 시간이라고 그냥 감으로 좀 아는 거지 뭐라고 그럴까 딱 매뉴얼에 정확하게 얼마 기다려야 된다라고 나오진 않거든요. 이 소나타 역시도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미성숙 단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완전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직선도로 또는 약간 구분도로 지금 약간 구분도로거든요. 이런 데서는 다 돼요. 대부분 되는데 어느 정도 커브까지 이게 지원이 되는지는 어느 회사도 지금 안 밝히고 있거든요. 보통 자동차들이 이런 기술 신차 발표할 때 특히 독일 회사들 보조자는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렇게 몇 커브에 몇 도까지 된다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얘네들은 이런 거 안 밝히나 해가지고 마침 2월달인가요?
지난달인가요? 그 BMW 5시리즈 G30 할 때 그때 5시리즈 프로젝트 총책이 왔는데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왜 몇 도까지 되는지 BMW도 안 밝히냐 했더만 아 그거는 뭐 따로 자기들이 아마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러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양반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사용자분들이 보통 많은 회사들이 반자율 주행이라고 해서 진짜 반자 말 그대로 반자율 주행이죠. 예. 이게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일반적인 제2자유로 이 정도의 코너에서는 되지만 뭐 램프를 돌아나간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운전의 편이나 보조일 뿐이고 운전자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만약 차선을 바꾸고자 할 때의 사용법은 제가 이제 파악하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선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깜빡이를 키면 그 즉시 기능이 해지가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깜빡이를 키면 대략 2초, 3초 정도 있다가 인식이 되는데 요 인식을 하기까지는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식을 하기 전이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깜빡이를 키고 들어가죠. 요 깜빡이 끈 후에 바로 딱 놔버리면은 이 지금같이 노면이 좋은 상황에서는 차가 벗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면 3초 있다 그냥 자동으로 지가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노면, 약간 울퉁불퉁한 노면 있잖아요. 구배가 안 맞은 그런 데서는 그 인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퀴가 차선을 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능이 아예 해제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잠시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나타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노면에서는 지가 잡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올바른 사용법은 차선을 바꾼 후에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까지는 약간은 좀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또 여러 번 해보니까 차선 바꾸고서 바로 딱 놔버리면은 보통 웬만해서는 이렇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비교적 인식하는 성능이 또 좋은 편이라서 이 소나타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2급에서는 꽤 괜찮은 성능 그리고 일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작동하는 속도 때는 대략 6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 지금 제2자유로인데 이런 도로에서 사용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임으로 속도를 좀 떨어뜨려 보면은 대략 한 속도가 60 밑으로 떨어지면은 예, 지금 꺼지죠. 그러니까 기능이 해제가 되고 다시 가속을 해서 속도를 60이 딱 넘어가면 예, 다시 녹색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대략 60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서 해봤는데 이거를 계속 보면서 다니는데 정확하게 그 기능이 얼마나 조건을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이런 신호등 없는 간선도로에서는 대략 60 정도에서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60m 떨어지면 기능이 해제가 되고요.